네, 충남 서산 태안 당진의 핑크몰리 꽃밭이 되겠습니다. 네, 당진과 서산의 접도구역인 서산 IC 근방에 있는 곳인데요. 네, 서산 IC에 나와가지고 차로 2, 3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네, 핑크몰리가 이렇게 논밭에 익어가는 황금 물결하고 파란 하늘하고 예뻐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산 태안 당진의 핑크몰리 꽃밭이 되겠습니다. 네, 당진과 서산의 접도구역인 서산 IC 근방에 있는 곳인데요. 네, 서산 IC에 나와가지고 차로 2, 3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네, 핑크몰리가 이렇게 논밭에 익어가는 황금 물결하고 파란 하늘하고 예뻐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핑크몰리 꽃밭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충분히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핑크몰리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뒤에 논밭이 초록초록 익어가는 논밭이 아주 예뻐가지고 아주 운치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유. 어때요? 오늘 이제 21년, 참 24년 9월 20일, 20이 되는 이제 추분입니다, 추분. 추분 날에 이렇게 지금 어제 비가 와가지고 먹구름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예쁜 핑크몰리 보러 왔습니다. 어제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차게 잤더니 이제 목이 잠겼어요. 거의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충남 서산 태안의 아름다운 핑크몰리 밭하고 황금 들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오늘이 24년도 9월 20일 20이 돼가는 주간입니다. 현재 시각은 한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핑크몰리가 황금 벌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황금 들판이 노랑으로 변하고 있고, 파란 하늘, 잿빛으로 약간 남아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농촌 풍경 남나요? 감사합니다.